가죽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편스토랑 요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은 분들 이것만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파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앞다리살, 돼지고기이고요. 그다음에 마늘, 또 생강, 좀 이따 편을 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팔각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토우추, 그다음에 맛술, 비정제 설탕, 진간장, 그리고 대파 좀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그냥 사실은 다 넣고 푹 끓여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요리고, 일단 도마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마에 통마늘은 그냥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통마늘하고 이제 생강이 있는데 통마늘은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고, 생강만 편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썰기 하고요. 그리고 돈파육에 돈, 돼지고기와 대파가 주인공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파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파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 도마를 쓰는 거는 같이 한꺼번에 좀 썰어주시면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파가 굉장히 싱싱하죠. 요즘에 대파가 아주 맵습니다. 매우면 그만큼 또 단맛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대파를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돼지고기와 대파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좀 큼직한 거를 이제 다루기 좋게 한 반 정도 잘랐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념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는 거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생강 넣습니다. 편썰어준 생강도 넣고요. 비정제 설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간장, 맛술도 이렇게 분량만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각. 팔각을 넣게 되면 그 중국 음식 같은 향이 나죠. 그리고 통후추도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통후추가 있으면 그냥 넣어주셔도 될 텐데 집에는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후추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잠기지 않아서 돼지고기가 잘 끓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잠길 만큼, 돼지고기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잘 잠길 만큼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돈파육이니까 아주 중요한 재료인 파도 아주 충분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파가 엄청 많죠. 그런데 이 파가 나중에 굉장히 맛있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파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끝입니다. 네, 재료 다 들어갔고 돼지고기 들어갔고 파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강불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잘 끓여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들어갔지만 이제 돼지고기의 잡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날려주기 위해서 20분 동안은 뚜껑을 닫지 않고 이렇게 강불에서 조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20분을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분 강불에서 뚜껑을 열고 네, 졸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던 파가 이렇게 네, 자, 다 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의 맵고 또 단 맛이 이 국물에도 지금 우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줄어들었다 하면 좀 중약불로 해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또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랑 대파를 넣고 20분 강불에서 요리를 한 다음에 약불에서 뚜껑을 덮고 20분 동안 요리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국물이 졸았고요. 이제 고기는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꺼내고요. 자, 고기를 꺼내서 호일에 조금 싸서 레스팅을 하고 나머지 대파와 소스는 조금 더 졸여서 위에 소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졸여주겠습니다. 고기가 잘 익었는데 안에까지 네,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약간 네, 소스가 익는 동안에 졸여지는 동안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싸서 잠깐 두고요. 이렇게 두고 소스가 조금 더 졸아질 동안에 옆으로 두고요. 이제 이렇게 호일에 그 레스팅용으로 쌓아두었던 고기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기 좋게 썰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양념이 좀 배었고요. 안에는 아주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두파유 고기를 썰어 주었고요. 대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다가 대파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곁들여 주시고요. 소스를 위에다가 이제 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파육이 완성되었습니다. 편소랑 요리 따라 하시기 굉장히 쉬우니까 이 레시피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맛있는 돈파육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